오늘 만두 라면에 더 추가될 거는 짜잔. 뭔지 알죠? 명란젓. 왜냐면 만두 안에 밥이 있으니까 좀 싱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어때요? 맛있겠죠? 요 만두 안에 밥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왜 가요? 이 노래 라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재료 자체가 엄청 맛있어요. 대구머리 그리고 짜잔. 아시죠? 너무 맛있죠? 자, 이제 그럴 때쯤에 와우 너무 쎄.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너무 많아. 어떻게 그래도 다 넣어야지. 우후, 좋아 좋아. 너무 만들지. 얘를 넣으면 너무 맛있어. 오늘은 꽃게 라면 좋겠어. 자, 오늘은 라면하고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을 때 라면에다 어떻게 밥을 넣을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짜잔! 예쁘지? 이게 예, 이거는 라면이 거의 다 끓을 때쯤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짜잔! 김치 볶음밥. 짜잔! 이렇게 하면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좋죠? 안녕.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 라면의 비법은 감자옹심이라고 알아요? 감자옹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감자로 만든 거지. 라면 하나 갖고는 왠지 부족한 것 같아.
두 개 끓이긴 좀 많아. 그럴 때 감자를 넣어주면 맛있어요. 짜잔. 그리고 더 맛있는 거 여기에다 짜잔. 뭘까? 이게 두 개. 짜잔. 세 개. 파인애플. 오늘은 무슨 라면일까요? 오늘은 숙주나물을 기본으로 하고 맛있는 아주 고소한 녹두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느끼하면 안 되니까 국내산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빨간 고추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녹두전이에요. 녹두전은 두막에 그래갖고 보글보글 양발도 같이 반죽었나? 호로로로 고로로로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오늘의 라면의 비법은 뭘까요? 오늘 라면의 비법은 김장하고 나면은 김장 속 있잖아요? 자, 이거. 짜잔! 김장하고 남은 속을 넣어주어요. 그래갖고, 뽀글뽀글 끓여줘요. 얘는 봉태 내장. 얘는 명란이에요. 아, 곤이구나. 곤이하고 명란을 넣어서 김장 속과 같이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의 라면입니다. 요 안에 뭐가 숨어있어요. 뭐가 숨어있을까요? 보인다. 보여. 다리가 보이려고 그래. 자, 볼까요? 짜잔. 꽃게. 다리 꽉 찬 꽃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직 안 익었어요. 이러려면 좀 있어야 돼. 요 안에도 소스무 있지, 이거. 자,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좀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들어갖고, 여기다가, 비나리를 좀 더 넣을 건데. 그럼 안 보이잖아. 어떡하지? 그래도 넣고 그래갖고 익혀줘야지.
어? 아직 꽉 찬 게 안 보이나? 고춧가루가 묻었네. 자, 얘 갖고 계속 끓여주세요. 오늘은 이미 재료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짜잔! 뭘까요? 갑오징어예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냉이. 하면 국물이 아주 시원해요. 자, 고춧가루 입어라. 오, 내가 좋아하는 청양. 뚜루루루. 오늘의 비법은 아니고 오늘의 재료는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빠밤, 조금 더 넣을까? 오케이, 조금 더 넣어요. 자, 그리고 파도 마저 넣어요. 그리고 불 조금 더 세게. 얘는 홍어 무침. 먹다 남은 홍어 무침을 라면에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면이에요. 오늘은 순두부. 재래시장 가갖고 순두부 사왔어요. 자, 순두부 듬뿍. 그리고 순두부만 넣으면 좀 싱거운 것 같죠? 그러니까 재밌게 새우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세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다 익었을 때쯤에 불을 꺼주세요. 바시락, 바시락. 생김 구운 거예요. 깨, 소스. 오케이. 와, 까사리 파래가 넣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바다 향이겠죠? 바다에서 라면 끓이는 기분인가? 돌돌 돌돌. 이렇게 생겼어요. 불어서 후, 자, 아, 후, 자, 맛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짜글면 끓여볼 거예요. 건수프 라면 고깃집 된장찌개 짜글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자글자글 그 된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깃집 느낌 고기, 양파, 청양고추, 파, 삭힌 고추가 들어가야 칼칼하고 더 맛있어요. 여기에 짜글면 2번 소스,
부글부글 부추 한 점 더 소고기 고추장 볶음 고춧가루 추가 향기가 정말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서 된장찌개 시켰을 때 그 향기 얼추 비슷하네요. 국물 맛 당연히 맛있죠. 맛있게 드셔보세요. 후추 넣고 라면 3, 소고기 안심 3점, 청경채, 파프리카 빨, 주, 노랑, 파란색인 줄 알았죠? 파,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 소고기 안심과 파프리카, 빨, 주, 노, 청경채의 초록 색깔, 그리고 파의 파, 빨진어초, 소고기 안심 라면입니다. 후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스프 넣고 라면 넣고 물을 얇게 라면이랑 같이 익어야 하니까 익는 시간에 맞을 만큼 얇게 썰어주세요. 파 듬뿍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넣고 라면 넣고 상추 여기는 계란 이거는 코코아 가루예요. 이 라면의 맛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맛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맛이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궁금하시면 먹어봐봐. 스프 넣고 물에 불린 미역 넣고 라면 홍합살 먹을 만큼 듬뿍 청양고추 얼큰하게 고춧가루
넣고 딸면 넣고 지금 호박잎을 살짝 찐 거예요. 짜잔! 이거는 수국이에요. 대파, 달콤하게 고춧가루, 스프 넣고 라면 넣고 짜잔! 밀푀유 나베. 배추 김치에다가 밀푀유 나베를 만들었어요. 밀푀유 나베를 김치에다 하면 더 얼큰하고 칼칼하고 맛있어요. 표고버섯, 청양고추, 얼큰하고 칼칼하고 깻잎향 가득한 입안 바리감 충분한 밀푀유 나베, 김치 밀푀유 나베 라면입니다. 깻잎향도 좋다. 맛있겠죠?